네, 안녕하십니까. 강찬입니다. 자, 앞서 제가 이제 반기부스하고 톰기부스를 그 동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반기부스가 어떨 때꼭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꼭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서 그러면은 반기부스는 어떤 때 해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되고 그런 거에 필요성에 대해서 또두 번째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기부스를 하고 나서 이제 톰기부스로 이제 전환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톰기부스의 종류하고 기간 뭐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기부스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게 반기부스죠. 이렇게 반기부스. 그래서 반기부스의 단점은 이제 고정력이 약하다는 이제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체중을 부하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기부스는 조금 더 튼튼하기 때문에 체중부하를 해도 되나? 반기부스 하에서는 체중부하를 하면 안 되는 환자분들도 통기부스를 하면 살살이라도 디딜 수가 있고, 또 반기부스 하에는 살살 디뎌야 되는 환자분도 통기부스를 하면 그냥 일반 보행을 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꼭 통기부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반기부스 후에 반기부스를 쭉 유지할지, 톰기부스로 전환해서 생활할지는 환자분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좀 권유, 추천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환자분의 생활 패턴에 먼저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톰기부스가 추천되거나 이제 톰기부스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분들은 반기부스를 떼고 이제 통기부스를 합니다. 근데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이렇게 있고, 이건 이제 제가 개발한 통기부스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미국 정액, 저는 이제 한 5년, 6년 전부터 이렇게 방법을 바꿔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정형외과학회라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정형외과 학회인데, 거기서 제가 한 5년간 연구했던 이게 비디오로 제작을 해서 교육용으로 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올 3월 달에 여기서 발표를 하는데요. 그 동영상은 필요하시면 미국 정형외과 학회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제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건데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조금씩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환자분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목 주위가 부러졌어요. 발목 주위가. 발목 주위가 부러졌으면 그냥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발목뿐만 아니라 이제 발목 골절, 발목 주위 골절, 이 견골, 비골, 요 위에 골절, 그 중간에 발등 골절 이렇게 있으면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게, 그러면 걸을 때 이렇게 좀더 편하게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뒤로 살짝 더 제키면, 즉 90도보다, 전통적으로는 90도를 하는데 한 5도에서 10도 정도 이렇게 살짝 뒤로 제키면 보행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체중 부하, 보통 걸음을 해도 되는 분들은 보행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이 정도 감안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술형은 종류가 좀 틀립니다. 여기가 이렇게 수평하죠? 이게 이제 발 뒤꿈치인데, 아킬레스건이 붙는 부위인데요. 이 뒤꿈치 뼈를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편해요.
조금 더 걷기도 편하고, 누워있을 때도 뒤꿈치도 이제, 바닥에 닿으니까, 이불에 닿고, 소파에 닿고 하니까 좀 더 편합니다. 발등은 이렇게 노출을 시켜요. 특수한 경우는 발등까지 감는데, 이거는 보편적인 깁스이기 때문에, 발바닥은 이렇게 합니다. 빗는 부위는 감아놔요.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 설명드리는 동영상, 이걸 감는 동영상에는 그 이유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환자분께는, 환자분들 동영상에는 그 내용은 좀 삼가하고 길어지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으면 조금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감냐면, 이렇게 감습니다. 아까 대랑 조금 틀리죠? 여기는 원래 이렇게 90도가 되는데, 90도라고 생각하시면, 뒤꿈치. 뒤꿈치를 이렇게 감아놨죠. 이렇게 뒤꿈치를 감아놔서 잘 하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안 되고, 발이 뒤로 빠지는 걸,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걸 예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표와 모델로 하면, 발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도 예방을 하고, 발이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 앞으로는 막아있으니까 안 빠지는데, 뒤로 이렇게 빠지는 걸 예방을 합니다. 이렇게 감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이 뒤꿈치를 보호해야 되는 뭐 골절이 있다거나, 뭐 아킬레스건도 있지만, 이 뒤꿈치 뼈가, 이 뒤꿈치 뼈가 부러져 있는 경우는 발이 뒤로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안쪽 복숭뼈랑 바깥쪽 복숭뼈를 수술을 안 한 경우, 보존적 치료를 한 경우에도 이 발이 뒤꿈치로 빠지면 이 골절 선이 처음에는 금방 가 있다가 서서히 좀 머금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경우, 뒤꿈치 뼈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걸 보호해야 되는 경우, 이 골절이나 이 골절이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발목 골절에서도 내과, 외과가 부러졌는데 수술을 안 한 경우, 또는 수술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이 발에 뒤에서 보이는 요 후괄라고 하는데요. 이 종골, 아니 뭐냐 경골 후괄라고 하는데, 여기가 골절이 있는 분들은 뒤꿈치로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뒤꿈치까지 이렇게 수평으로 안 감고 뒤꿈치까지 이렇게 내려서 감습니다. 이거는 딱 위치가 이렇게 90도가 아니고 살짝 발바닥 쪽으로 살짝 제껴졌죠? 이렇게 90도가 된 게 아니라 살짝 아래로 제껴졌습니다. 이렇게 감아버리면 이거는 이제 종골, 이게 서도 뒤꿈치가 안 닿죠. 종골이 서도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종골, 뒤꿈치 뼈 골절일 때 감는 방법이고요. 이제 발목에 외과, 내과를 수술을 안 했거나 수술했던 안 했던 후가 골절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 거골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감습니다. 90도로 직각으로 감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감는데 얘보다는 이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뒤꿈치로 딱 막아주는, 뒤로 이렇게 안 빠지게, 발이 이렇게 안 빠지게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 디딜 수도 있고, 종골 골절일 때는 뒤꿈치는 디디면 안 되니까 앞꿈치로 살살 디딜 수 있고 이렇게 감습니다. 일반적인 기부스보다 짧죠? 요 위에까지 안 하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예, 이렇게 해도 환자분이 편하고 무게도 가볍고 아주 이게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굳이 위에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습니다. 정말 특수한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분은 좀 틀리죠? 뒤꿈치도 보호를 했습니다. K타입이라고 하고요. 뒤꿈치를 열어놓은 건 C타입이라고 합니다. 커팅. 쫙 커팅을 해가지고 C타입. 뒤꿈치까지 내려온 거는 뒤꿈치를 보호, 키핑 했다고 해서 K타입이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요.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킬레스건은 수술을 하건 수술을 안 하건 여기를 이제 수술을 했다고 가정하면, 수술하면 얘가 발목이 이렇게 제껴지면 수술한 부위가 끊어지거나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은 처음에 한 4주 정도는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술 부위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직각으로 안 됐고 발바닥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시만요. 네, 방송이 나와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깁스를 두세 종류죠. 엄밀히 따지면 두 종류입니다. K타입, C타입. 다만 이제 발바닥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발바닥으로 구부렸느냐 안 구부렸느냐의 차이는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통깁스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하시는데요. 이것도 이제 기간은 좀 틀립니다. 뭐 얼마나 심하게 골절을 입었느냐, 아니면 큰 수술을 했느냐, 그리고 환자의 연세도 중요하고 그리고 다친 부위도 중요한데요. 보편적으로 통깁스의 기간은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이제 4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3주로 줄어들 수도 있고, 수술의 종류, 외상의 종류에 따라서 그게 길게는 6주, 8주까지 갔습니다. 그거는 환자마다 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깁스를 하고 그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환자분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그걸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뭐 저는 반깁스 뭐 일주일, 2주 했는데요. 그 기간은 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수술한 날이 기준입니다.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통깁스를 4주 해야 된다. 깁스를 4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 일주일 동안 반깁스를 했다 그러면 통깁스는 3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수술하고 나서 깁스 한 6주 해야 돼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 수술하고 나서 반깁스를 한 일주일 했다 그러면 통깁스는 5주, 수술하고 나서 반깁스를 한 2주 했다 그러면 통깁스는 4주, 그런 겁니다. 그럼 수술하고 나서 왜 바로 통깁스를 하지, 왜 반깁스를 하느냐, 그거는 앞서 반깁스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붓습니다. 수술하고 나거나 외상 입으면 부어요. 부어있을 때 통깁스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부피가 빠지면서 헐렁헐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어있는 상태에서 통깁스를 딱 해놓으면 막 들어다니거나 아니면 붓기가 더 심해지는 경우는 꽉 조이면서 통증이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깁스는 항상 부종이 가라앉은 다음에, 수술을 했거나 외상을 입었으면 한 짧게는 5일에서 일주일, 길게는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통깁스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통깁스의 기간은 항상 수술한 날, 외상을 입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그 앞에는 반깁스를 했다면 반깁스도 이제 통깁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간에는 이제 가감을 해서 그 기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통깁스 6주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붓기 빠질 때까지 한 2주간 반깁스를 했다면 환자분은 이 통깁스를 4주만 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통깁스를 설명드리면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럼 반깁스를 하지 왜 통깁스 하냐. 예, 이게 좀 튼튼하고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기 때문에 반깁스로는 아예 디딜 수 없는 발을 통깁스로 하면 살살이라도 딛게 할 수 있거나, 반깁스로는 살살 디뎌야 되는 발을 통깁스로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딛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그리고 단점은 이것을 반깁스로 뺐다 심었다 뺐다 심었다는 할 수는 없지 하고 있는 동안에. 근데 제가 이제 개발한 이런 통깁스 방법으로 뒤꿈치를 열어놨기 때문에 어떤 집안에서건 어디서건 좀 생활하시는 데는 좀 편하고요. 또 다른 그 단점을 하나 또 말씀드리면, 깁스를 하고 이제 여기를 딱 조여놓잖아요. 조여놓은 게 아니라 공간이 제한적이잖아요. 이걸 너무 세게 감거나 아니면 막 붓거나 그러면 이게 아파요. 근데 그냥 빵빵 짱짱하게 조이는 느낌이 드는 상태면 괜찮은데, 이게 통증으로 느껴지면은 이거는 다시 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깁스를 하고 통깁스로 바꾸고 나서 약간 짱짱하다 그러면 다리 올려놓고 한두 시간 있어 보는 겁니다. 이불이나 그런 데 올려놓고. 그래서 이제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지났는데 아프다, 어느 특정 부위가 아프다, 그럼 너무 꽉 꼬인 거예요. 꽉 그 감은 거예요, 세게. 그럼 그거는 풀고 다시 감아야 됩니다. 환자분은 그거를 꼭 알으셔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감은데 뭐 요런데 요런데 어떤 요런데 이렇게 이 안뿐만 아니라 요런데 요런데가 아프시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하셔서 깁스를 다시 감을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통증은 참는 게 아닙니다. 통증은 조절하는 거고
없애기 위한 무언가의 노력을 하는 거지 참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기부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좋냐면 이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가볍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기부스를 하신 분들한테 보행을 하라고 하는데 양말도 신으시라고 하고 집에 큰 신발 뭐 크록스라는 상품명 말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으라고도 하고 근데 그런 거 비싸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신고 걸으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감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신발 사이즈가 필요하냐면 본인이 신고 있는 슬리퍼보다 15에서 20mm 정도 큰 걸 신으면은 이게 들어가요 발이. 그래서 만약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남성분 슬리퍼나 운동화 있으면 싹 신으면 만약 240이다 발이 240인 발을 이렇게 기부스를 감았다 그러면 260을 그 운동화 끈 풀고 싹 신으면은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겉에서는 이제 일반 신발이니까 사실은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한자분께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슬리퍼나 샌들 같은 거를 적용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충남대 저기 대전에 사셔서 대전 시장에 있는 신발 가게를 다 돌아다녔어요. 대전 중앙시장에 있는. 그래서 이런 걸 발견을 했어요. 이런 걸. 여러 개가 발견을 했는데, 이 상품은 이게 지웠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상품을 또 노출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상품이 있는데, 이게 빠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인터넷에서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도 만 원인가? 그래요. 이렇게 돼. 되게 그냥 신어도 편한데, 욕실화로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욕실화. 그래서, 이렇게 딱 있을 때, 이건 이제 280인데요. 이렇게 감았어요. 이건 이제 한 260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냥 신어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빵빵 붙잖아요. 여기가. 근데 안에 있는 거를, 이쪽 발은, 기부스한 발은 요거를 빼고, 눈을 씻고 갈게. 그리고 그냥 발은 안 빼고 신고. 그래서 욕실하고 아니라 주방하구나. 주방하라고 치니까 나왔던 것 같아요. 주방을. 그래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하고 이제 옷을 입으면 밖에 돌아다니면 똑같은 신발이어서 미용 쪽으로 외 쪽으로 좀 괜찮아요. 예. 이거는 이제 그렇게 온라인이나 아니면 중앙시장 이제 재래시장이나 신발 가게 같으면 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확인해보니까 온라인에는 팔아요. 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병원에 있는 그 편의점인가? 그런데 파는데, 원내에 있는데 이거 좀 들여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하는데, 환자분들은 환자분의 환경에 맞게 집에 만약에 큰 슬리퍼나 샌들이나 있으면 그걸 착용하셔도 되고, 이런 제품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없구나. 자, 예. 여기 설명은 환자분을 위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어떻게 감는가 궁금하시면 제 동영상이 이게 감는 동영상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교육 목적으로 감는 동영상이 여러 편 있어요. 제 그 동영상 모음에 한번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외상 또는 수술 후에 반기부스 한 다음에 통기부스를 적용을 할 때 각각의 그 수술 종류, 외상의 종류에 따라서 통기부스 종류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각각 장단점이 통기부스의 장단점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슬리퍼나 아니면 샌들을 이용해서 보행을 하시면 외적으로 조금 더 그래도 낫다 그런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